안 돼. 어머니, 기한을 한 달만 더 늘려주시면. 실망스럽구나. 남자가 한 번 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지. 지금 그 말 안 들은 걸로 할게. 어머니, 그러지 마시고 제 말을 좀. 그 얘기라면 더 들을 것도 없어. 처음 약속대로 해. 그것도 세령이 부탁에 겨우 해준 거야. 누님,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그래? 도진이 네가 자리 좀 피해줘야겠다. 가서 일 봐. 뭔데? 아, 예. 누님, 그게 윤대호 딸... 말씀드리기가 좀... 일어나자. 예. 안녕하세요. 예. 일전에 저희 아빠 가게 앞에서요. 아빠를 도와주셨잖아요. 아, 그래요. 그 난리 났을 때. 근데 두 분도 서로 아시는 사이세요? 예? 혹시 저예요, 대호 오빠. 미자? 갑시다. 또 뵙네요. 잠깐 들어가시죠. 아닙니다. 집사람 때문에 실례가 많았습니다. 오빠, 나 좀 들어갈게. 어디 가려고? 취업 박람회가 있다고 해서 거기 좀 가보려고. 나도 지금 오빠한테 거기 같이 가자고 하려고 온 건데. 대신 너도? 응, 그럼 같이 가 나랑. 네가 갑자기 취업은 왜? 글 안 쓰고? 글? 쓰면 뭐해, 표절로 몰리기나 하는데. 취직할 거야, 나도.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. 거기 나 혼자 가도 되니까. 나 취직한데도? 가자, 오빠. 아까 그 사람 분명 그때 아빠가 가게 건물주 대리인이라고 하셨었는데, 그럼 강 사장님 어머니께서 건물주? 설마 아니겠지. 뭘 그렇게 혼자 중얼거려요? 네, 그게... 나 장 좀 보고 올게요. 저기 사장님!